신호등 없는 사거리 한복판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. 음식점 배달원인 18살 김모 씨의 오토바이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힌 겁니다. 이 사고로 파편 등이 뒤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로 날아가면서 오토바이 3대가 잇따라 넘어졌고 김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헬멧 없이 다니는 것은 물론 거의 선체로 빨리 달리기 위해 안장을 높이는 등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운전은 악명이 높습니다. 서서 본다고 하고 여기를 빼버리기 때문에 사고 나면 날아가버리죠. 실제로 머리나 목 부위를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이제 사망이 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 운전을 하는 이런 그 일하시는 분들이 헬멧이나 보호대 같은 이런 보호구 착용 자율적으로 좀 준수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전남에서도 배달용을 포함한 오토바이 사고가 해마다 8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40% 이상이 과속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